안녕하세요, 예빌이에요. 저번에 서바이벌 새총을 하나 만들었었죠. 요 바디로. 요게 넘겨 쏘는 방식인데, 이렇게 손목 스냅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DIY에 도전하는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가운데 쪽으로 통과해서 발사하는 타입이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TTF? TTF라고 하는데, 예, 그런 디자인으로 제가 하나, 디자인을 새로 하나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언밸런스하죠. 언밸런스한데, 요 같은 경우는 저번에 그 넘겨 쏘는 이 타입을 만들면서 조금 수정 보완을 갖다가 할건 하고, 뺄건 빼고, 달건더 해서 나온 건데, 제가 보니까, 조준을 하는 데는,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쏘는 데는, TTF 방식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새 총의 바디 가운데를 통과해서 발사되는 이런 식이 저게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넘겨 쏘는 방식은 고수의 영역인데 손목 스냅을 갖다가 이용하는데 뭐 그게 뭐 아직까지 뭐 숙련이 안돼 있다 보니까 넘겨 쏘는 새 총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빳빳하게 주고 고정이 되다 보니까 조준하는 데에서 오차율도 좀 크고 그러니까 좀더제 타입에 맞게 아직까지는 이 쏘는 거는 이 수련이 좀 필요하고 뭐 물론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쏘는 것이 수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TTF 타입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밸런스한데 언밸런스한 게왜 그러냐면은 제 손에 맞게 피팅을 하니까 요런 타입이 나왔는데 엄지손가락하고 금지손가락을 걸어서 이 파지하는 걸 단궁 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보다는 이 여기에서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엄지손가락으로 밀어가지고 엄지를 갖다가 좀 이용을 하는 그런 타입으로 약간 변형을 줬는데 요게 그러니까 단궁 파지처럼 거머쥐듯이 잡는데 엄지손가락은 하단부를 이렇게 미는 이렇게 둥글게 구멍을 뚫은 거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요 포지션에 자리를 갖다가 잡도록 찾을 수 있도록 위치가 뭐 그때그때 달라지면은 격발하는데 정확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금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에 거리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파지가 되는데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 거머쥐지 않으면은 이 위치가 좀 애매해져요. 그래가지고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도록 맹인들이 점자를 갖다 찾듯이 손으로 이렇게 느낌으로도 이렇게 이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뚫을 거예요. 요걸 이게 15T 자작 하판이거든요. 15T 자작 하판인데, 요거를 두 겹을 할 거예요. 이 앞쪽에 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굳이 관통을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겹만, 요두 겹을 할 건데, 한 겹만, 구멍을 뚫고, 뒤쪽에 여기는 중지가 이렇게 관통을 해서 이렇게 거머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뚫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손가락이 다 관통을 해서, 관통을 해서 거머쥘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거머쥔 이렇게 모습을 그러니까 제 손에 맞게 요 그립감이 좋도록 디자인을 한 건데 이렇게 거머쥐면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께가 있으니까 이렇게 손가락이 펴지겠죠. 금이 손가락이 이렇게 지금 얇으니까 이렇게 거머쥐었는데 실제로는 두께가 있으니까 이렇게 펴질 거예요. 펴지고 뒤쪽에 손잡이 쪽도 두께가 나오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공간이 다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지를 해서 가운데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쏘는 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은 요 도안대로 요게 이제 요번에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요런 타입으로 바디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은 가운데로 여기 큰 홀로 연결이 돼 가지고 옆에 작은 홀에 끼는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거는
이 재단을 하고 나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안을 옮겨 보겠습니다. 디자인이 확정이 되면은 좀더 단단한 소재로 이렇게 판형을 제작을 해서 대량으로 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프로토타입이다 보니까 종이에다가 이렇게 재단선을 긋는데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네요. 불편하네요. 자, 이렇게 선을 다 그었거든요.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나머지 또 하나 이것도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마저 선을 그어 가지고 두 개를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들여서 재단을 해왔어요. 왔는데 파츠가 좀 늘었죠.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는데 요번에는 전문가급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3부 정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에 영상은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전문가급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한번 끌어올려 보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네 개의 파츠로 나눠지는데, 요 같은 경우는 저번에 서바이벌용으로 만들었던 새총하고는 다르게 TTF 방식이에요. 저번에는 넘겨 쏘는 식의 새총이었으면, 이거는 가운데를 관통해서 발사가 되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각 파츠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다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따로따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인데 손에 그립감을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풍성하게 이렇게 단층이 쌓여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대충 쌓아 보면은 금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만 여기 내려가는데 물론 요런 부분이 알이시도록 갈아내야 되겠죠. 갈아내 가지고 손가락이 금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끝 첫마디가 내려가고 나머지는 여기 위에 평평한 쪽에 얹어지고 그 뒤로 손바닥 쪽이 깊잖아요. 이렇게 깊으니까 이렇게 단층을 한 3개 정도 두께로 해가지고 깊은 부분까지 다 이렇게 커버를 해서 그립감을 좋게 이렇게 해볼 예정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도 구멍이 하나 있죠. 구멍이 하나 있는 거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잡힐 때 정확하게 엄지가 얘네 들어가야 될 위치를 잡는데 이게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 홈이 없으면은 뭐 쏠 때마다 뭐 위치가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이렇게 홈을 줘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항상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손가락이 느낌 정도만 살리면 되니까 요 앞에만 있고 요 뒤에는 구멍이 없어요. 근데 가운데 쪽에 있는 이큰 구멍은 그냥 관통이에요. 이렇게 뻥 뚫렸어요. 요 같은 경우는 중지가 감아졌을 때 중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쪽이에요. 중지가 위치를 하면서 쏘지 않을 때는 중지에 이렇게 걸고 있을 수 있거든요. 중지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꼭 금어지지 않더라도 중지에 이렇게 걸고 있으면은 얘가 뭐 이렇게 흘러내리지도 않고 잡고 다니기가 수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지가 들어가는 홀은 그냥 관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나머지 약지하고 뭐 이런 새끼손가락 같은 경우는 중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 아래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
금지하고 음지가 제일 중요한데, 금지하고 음지는 금지가 제일 두께 있는 쪽에 이렇게 얹어지게 될 거예요. 요 모양도 약간 삐딱하게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좀 갈아낼 때 대각선 디자인으로 갈아내야 되겠죠. 손가락이 대각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갈아내고, 두께는, 네 개의 두께를 다 이용을 다할 겁니다. 물론, 뒤쪽하고 앞쪽이 많이 깎여 내려가니까, 네개 두께만큼은 다는 되지 않겠지만, 최대한 네 개의 레이어를 다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엄지손가락은 아까 전에 홀에 정확하게 위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한 덩어리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이렇게 바디를 갖다가 구성하는 걸 설명해 드리고 보여드리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디에 대한, 뭐 나머지는 어차피 저번 시간에 했던 작업들하고는 동일해요. 단지 고무줄의 내용물이 다르거나 파우치 자체의 뭐 디자인의 변형이나 뭐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 크게 달라지는 거는 요 바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바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요렇게 들어가고, 고무줄 같은 경우도 체결을 홀에 큰 홀하고 이 가늘은 홀이 있는데, 가늘은 홀은 고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큰 홀은 이렇게 관통을 시킬 거예요. 관통을 좀, 한쪽도 매끈하게 좀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좀 무리해서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통이 돼요. 이런 식으로 관통이 되고, 관통이 되면은 나머지는 여기다가 가늘은 홀에다가, 물론 지금 사용하는 이 고무줄보다 더 두꺼울 거니까 좀 빡빡하게 들어가겠죠. 지금은 헐렁하게 들어갈 거예요. 얇으니까. 그래서 이 홀에도 쭉 고무줄을 늘려가지고 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는데, 지금은 고무줄이 얇기 때문에 잘 들어가는데, 나중에 두꺼운 고무줄은 고무줄 또 끼우는 또 요령이 또 따로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체결이 되겠죠. 이렇게 체결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고무줄이 움직이지 않죠. 앞에서 보면 이렇고, 끝은 어느 정도 길이 선에서 1-2mm 정도 놔두고 잘라내도록 할 거예요. 고무줄이 굵으면 굉장히 빡빡하게 이게 잡아져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고무줄이 얇아서 뭐 요런 식으로 낀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쏘니까 총알이 가운데로 이렇게 날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손목 스냅을 뭐 따로 뭐 준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버티면서 그냥 바로 쏘는 거죠. 바로 쏘면은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데, 대신에 뭐 가늠자로 쟀을 때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넘겨 쏘는 거는 감각에 좀 의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가늠자를 보고 쏘기도 하지만, 그 가늠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스냅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단기간 안에 뭐 흉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타입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뭐 멋으로 표현을 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멋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화질을 해가지고 내 팔하고 내 시선과 목표물에 정확하게 90도로 이 수평을, 새총의 각도가 90도를 갖다가 만드는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더라고요. 가운데 뾰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일치가 되면은 나하고
정확하게 수평으로 이렇게 맞아 나오고 수직이 되어서 만나는 거니까 정확도를 가늠하는데 그또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아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만들어뒀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바디를 이네 파츠를 붙여볼 건데 제일 중요한 요두 파츠부터 먼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일 때는 요 작은 거는 손바닥 쪽으로 향하도록 손바닥 쪽으로 향하도록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접착력이 좀 약할 수도 있으니까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힘을 계속 받다 보면 피로도가 이제 증가하면은 이게 접착력이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곳곳에다가 금속으로 된 봉으로 관통시켜 가지고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센터가 중심에 잘 맞도록만 잘 봐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샌딩 해가지고 갈아서 맞추는 거니까 그리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체결해서 완전히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굳히는 걸로 1부는 마무리 짓고요. 2부 때는 한 덩어리가 된요 파츠를 갈고 다듬어 가지고 제 손에 맞게 피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립감이 좋도록 이렇게 피팅을 이렇게 갈아 가지고 손 모양의 밀착감이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예빌이었습니다.